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변형기사,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이적, 22절, 23절에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고요.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 납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이후에 엿새가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평생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기사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떠올렸을 만한 장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 그 빛은 곧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은 그 빛 그 자체였고 또 가릴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역사가로서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는 앞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경험이 꼭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모두가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자리에서 이처럼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 큰 기쁨과 감격으로 글을 써내려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날 때였는데 제목을 삶의 전복이 일어나다 라고 썼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꾸어 가시는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써내려갔던 글 일부분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냥 두면 평생 십자가 복음 머리로만 알고 살게 될까봐 교만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며 나만 옳고 상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까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저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회개했어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들,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들.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이니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어도 그건 이해받아야 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주님을
제가 그날 만난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징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힘든 시간을 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초청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또 좁은 길 같아서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순종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특정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병든 아이를 고치지는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세대 사람들 전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요, 작은 믿음하고도 구별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패역하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이 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그 세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따로 찾아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흩어졌을 때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그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하신 이 표현은 앞서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 없다 하시는 그 표현과는 구분되는 연약한 믿음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작지만 3m 이상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친밀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어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해보려고 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여겨진다 하여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세대에 증거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오직 순종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실패와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되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욱더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함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다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하나님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